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작품 베놈3가 2024년 10월 북미 극장에서 개봉할 전망입니다. 버라이어티는 작품이 빠른 시일 내 크레인크인을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1, 2편의 각본을 맡았던 캐리 마르셀이 감독으로서 참여하며 작품의 주연 토마디를 비롯해 노예 12년으로 얼굴을 날린 추이텔 에지오포와 파고, 테드레소에 출연한 주노 템플이 주요 배역에 캐스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1편, 2021년 2편에 이어 오는 2024년 3년 만에 돌아오는 베놈은 또 어떤 스토리를 담아냈을지 기대가 되네요.